어제 이낙연 대표가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저 가만히 생각해서 밤새도록 이낙연 대표가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저 말이 여러분들 자기가 정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자기는 그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게 진짜 비열한 말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와서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걸 밝힌 자체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반대표를 던졌으면 자기 혼자 반대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 말렸어야죠. 그렇죠? 말렸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제 밝히는 거는 더 비열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호남의 분위기는요. 진짜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대북 특검,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낙연은 어땠어요?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나 그런 데에서 분노를 할수 있으니까 숨긴 거거든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떳떳하게 그 당시에 얘기했다 그러면 이낙연 인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호남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입딱 다물고 반대표 던진 걸 숨긴 거예요. 그쵸? 아니, 만약에 설사 던졌다 그래도, 이낙연 말대로 자기는 그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도, 그걸 여태까지 숨기고 있던 거잖아요. 응? 아니, 반대를, 자기 말대로 반대표를 던졌어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숨긴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나그 당시에 반대표 던졌다. 그 당시에 호남의 민심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으니까,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된 사람들 많아요. 이제 와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는 왜 그때는 숨기고 있었냐는 거죠. 더 비열한 거죠. 이제 와서 대권에 도전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반대표를 던졌다? 굉장히 비열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 반대표를 던졌냐 안 던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자기는 반대표를 던질 마음이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역할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냐?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민주당.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막 새벽에도 회의를 했대요. 아침 저녁 막 민주당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 대북 부글부글 뭐 호남의 민심이 끌고 있는데 한나라당 당이랑 손을 잡고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굉장히 회의를 아침 저녁으로 막 했대요. 그래갖고 호남의 대부분은 막그 강경파들은 탄핵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역풍 맞을 거다. 그래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추미애는 끝까지 반대를 했었대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탄핵을 하고 나서 바로 역풍을 맞고 그 호남 민심이 싸늘해지고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그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추미애 장관을 이낙연이나 그 당시에 그 많은 호남의 동교동계 국회의원들이 추미애에게 선대본부장을 맡겨달라 그래갖고 추미애가 민주당을 위해서 호남 지역에 자기는 선거 떨어지면서 남들은 다 붙게 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때 숨긴 거는 비열했던 거죠. 호남의 표가 안 나올까 봐 비열했던 거죠. 자기들은 국회의원 해먹고. 추미애 장관은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자기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변인이 김영환이었잖아요.
서른과 추미애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의총에서 응?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솔직히 오늘 추미애 장관님에게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낙연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대요. 이낙연은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그러고 그 진짜 참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또다시 대선이 다가오니까 노무현 대통령 소환해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 대선에 나온 사람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까놓고 얘기하면 이번 대선에 나온 사람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이낙연이 적통이에요? 이재명이 적통이에요? 추미애가 적통이에요? 그나마 정세균이 그나마 가장 열린우리당 호남 넘어갈 때 가장 지켜준 사람은 정세균이다. 그나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번 대선 나온 사람 중에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정세균이지 뭘. 응?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은. 응? 대선 나온 사람 중에. 응?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 얘기해 줄게요. 저도 금방 적통이라는 말을 썼지만 왜 여러분들 이 유치하게 너무 친노냐 친문이냐 이 적통 문제를 이 따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권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친문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스스로가 나를 넘어서서 모두가 친문이고 친노고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주당의 어떤 친노 친문의 어떤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혀갖고 모두가 친노이자 친문이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친노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자체는 이제 문재인은 대선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친노와 친문은 여기서 사실상 두 분이 다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거죠. 그 이후에를 따진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친노 친문의 둘레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하고 모두가 친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그랬는데 선거 때만 되면 친노냐 친문이냐 모두가 범친문이고 모두가 다 범친노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선거 때만 되면 가둘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시 대선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친노 친문을 넘어서 민주주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보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짓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통이냐 아니냐. 제가 그런 거에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 친노 친문의 간별은 끝내야 돼요 이젠. 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민주정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는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우리 국민들과 민주정부의 사명이거든요. 어? 이제 친노냐 친문이냐 그 적통을 따지는 자체 간별사 노릇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민주당의 어떤 그 외연확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문재인은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은 잘 몰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노무현과 문재인을 그 친노 친문을 어떤 계보를 끝까지 막 이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는 좀 우리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 우리 지지자들도 친노냐 친문냐의 적통 뭐 감별사 노릇은
저희들도 거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나기 시작해요. 모두가 민주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고, 응? 또 다른 노무현이 나오고 또 다른 문재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지. 어? 너 문재인이랑 너 노무현이랑 무슨 관계야? 자꾸 이렇게 그 따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점점 외연 확장이나 전부 갇히게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